이번 시간에는 emit이라고 하는 이 Sublime Text의 확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emit은 과거에 젠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HTML, CSS 코딩 툴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딩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도구입니다. 이곳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은 우리 생활 코딩에 emit에 대한 수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mit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emit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mit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의 툴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적혀 있는 abbreviation. 우리말로는 약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코딩, HTML 코드에 대한 약자들을 이용해서 이 코드를 빠르게 전개시켜주는 것이 emit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 요것을 제가 카피해서 저의 에디터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고요. 자, HTML body라고 하고 탭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HTML과 body 태그가 자동으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금 Sublime Text에 emit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을 이미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저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코드 있죠? 요것을 요게 이제 abbreviation이 되는 건데요. 자, 요것을 제가 에디터로 옮기고 요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그 한 줄의 코드가 이렇게 여러 줄의 HTML 코드로 자동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emit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자, 여기 매뉴얼을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 syntax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 syntax가 어떻게 emit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영어가 저처럼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예제가 어떻게 된다만 보셔도 이게 어떤 건지 대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치트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커닝 페이퍼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emit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 안에 다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실제로 emit을 이용해서 코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emit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보시고 거기 있는 것 정도만 있다는 숙달을 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본 다음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를 알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반복 작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emit을 적용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다 외워야 된다는 중압감 같은 걸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emit을 설치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emit을 이 패키지 컨트롤을 통해서 Sublime Text 패키지 컨트롤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만을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자, 여기 우리 수업 중에 패키지 확장 기능이라는 이 수업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건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Sublime Text를 열고요. 자, 여기 보시면 Tools의 Command Palette를 열고 Package Control Install Package Enter를 치면 자,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emmet emit이라고 입력하고 Enter를 치면 자, 밑에 emit이 설치되는 과정이 보이죠? 그리고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successfully가 뜹니다. 그러면 emit에 대한 readme 파일이 열리고요. 이제부터 emit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파일을 하나 열고요. emit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여러분이 어떤 태그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html만 적고 탭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html 태그가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body 태그 밑에다가 div 엘리먼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body div 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body 태그 밑에 div 엘리먼트가 들어갔죠. 또는 ul 엘리먼트
밑에 li 엘리먼트를 20개 만들고 그 각각의 li 엘리먼트에는 아이템이라는 텍스트를 주는데 각각의 텍스트의 숫자가 순차적으로 넘버링된 일련번호를 갖고 있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Ctrl E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UL 엘리먼트 밑에 li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는 아이템 1, 2, 3, 20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A 태그를 작성을 하는데 이 A 태그가 속성이 href 속성이 http openTutorials.org 이렇게 하고서 그 안으로는 openTutorials.org라고 하고 Ctrl E키를 누르시거나 탭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잘못했죠. 예,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거면 그냥 Ctrl Z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니까 다시 수정하시면 돼요. 자, 문자열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열고 닫아서 저 부분을 감싸주고요. Ctrl W, 아니, Ctrl E키를 누르시면 이거 제가 헷갈리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A 태그가 이렇게 순식간에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 그리고 이 테이블에는 하위 엘리먼트로 tr이 오겠죠. 그리고 이 tr은 10개가 와서 10행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행에는 td가 5개씩 있어서 5열의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Ctrl E를 누르거나 탭키를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는 여러분이 div 어떤 엘리먼트에다가 클래스 네임을 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자, div. 그리고 title이라고 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div 엘리먼트가 title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또는 title이라고만 적게 되면 요거를 탭키를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앞에 .title이라고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어떤 태그의 이름을 생략해 주게 되면 그것은 암시적으로 그 태그가 자동으로 div가 되는 것이 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자, emit이 어떤 도구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자, 여기 우리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자, sublime emit이라고 하는 URL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것은 sublime text emit의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available actions라고 되어 있죠. 자, emit은 기본적으로 방금 보셨던 이 약자를 실제로 HTML이나 CSS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자, 여기 보시면 toggle comment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comment는 주석이죠. 그래서 어떠한 구간의 텍스트를, 어떠한 구간의 코드를 이 주석으로 쉽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Shift, Ctrl, 예, 슬래시를 하시면 되고요. 맥에서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일로 들어가서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는 요 tr 태그 요만큼을 주석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Shift, Ctrl, 슬래시 그래서 요 태그에다가 커서를 올려놓고요. Ctrl, Shift, 슬래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태그가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코멘트가 주석이 처리가 돼서 이 부분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emit에서 어떻게 이것이 어떤 기능인지를 여러분이
라이브 데모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데모를 가만히 보시면 저게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여기 있는 요 단축키는 실제로 서브라임 텍스트의 단축키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축키에 대한 정보는 저걸 보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Available Action 옆에 적혀있는 이 단축키를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Emit이라고 하는 툴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도구들은 이 손에 익숙해지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것부터 차근차근 익혀가다 보면 이런 도구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